안녕하세요. 푸푸푸푸푸입니다. 오늘은 드리프트 주행으로 그립 주행을 이기려면 클래스 차이가 얼마나 나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먼저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드리프트 주행은 그립 주행보다 느립니다. 카트라이더나 니드포스피드 같이 캐주얼하고 아케이드 성이 강한 게임들은 드리프트를 이용해 코너를 공략하기도 하지만 이건 게임의 특성상 이런 주행이 가능할 뿐 시뮬레이션 성향이 주된 게임들은 일반적인 코너를 돌 때 드리프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A클래스 차량 두 대를 놓고 왼쪽은 그립 주행, 오른쪽은 드리프트 주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립 주행의 랩타임은 2분 47초, 드리프트 주행의 랩타임은 3분 29초가 나왔습니다. 튜닝마다 다르겠지만 이 정도 차이면 리타이어를 당할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비교만 놓고 봐도 드리프트 주행은 굉장히 느린 주행이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럼 드리프트 주행으로 그립 주행을 이기려면 차이가 얼마나 나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A클래스 그립 주행 차량과 S1클래스 드리프트 주행 차량을 가지고 5번의 1대1 레이스를 통해 과연 드리프트 차량이 그립 주행 차량을 이길 수 있을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레이스에 사용한 차량은 그립 주행에 사용할 2021년식 BMW M4 컴페티션 코페 차량을 사용하였으며 튜닝을 하지 않은 순정 상태입니다. 드리프트 차량은 2000년식 닛산 실비아 스펙알 차량을 준비하였고 S1 클래스에 드리프트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프트 주행은 제가 직접 주행했고 그립 주행은 생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 선착순 5분을 모집하여 한 명씩 1대1로 레이스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력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진행할 레이스는 구리협곡 질주이며 시간 관계상 한 번에 레이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레이스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출발 시 출력 차이로 인해 드리프트 차량이 튀어나가긴 했으나 5번 중 3번의 레이스에서 레이스가 진행된 지 약 21% 지점에서 추월을 당하였고 한 번은 26% 지점, 다른 한 번은 38% 지점에서 추월 당하였습니다. 이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듯 당장 출발할 때는 빠를 수 있으나 코너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월당해 결국 5번의 레이스 모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S1 클래스로는 가망이 없어 보여 S2 클래스로 다시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차량은 드립 주행 차량은 동일하고 드리프트 차량을 2007년식 포뮬러 드리프트 페라리 599 GTB 피오라노 차량을 사용했으며 S2 클래스 드리프트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시간 관계상 한 번에 레이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번의 레이스 중 5번을 승리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느낀 점은 이전 S1 클래스는 코너에서 도저히 못 따라잡겠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S2 클래스 정도 되니 좀 비빌만 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랩타임은 최소 2초에서 최대 20초까지 발생했으며 리타이어 하신 분을 제외한다면 약 7초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차량의 종류 및 튜닝에 따라 차이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A클래스 순정 차량으로 이 정도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아마 튜닝을 했다면 S2클래스로도 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립 주행 차량과 드리프트 주행 차량이 레이스를 해야 한다면 클래스 기준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차이가 발생해야 비슷한 레이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드리프트는 그립 주행을 이기기 매우 힘듭니다. 정말 특수한 조건을 충족하면 빨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립 주행이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드리프트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드리프트 주행은 그립 주행과 얼마나 차이가 나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드리프트는 스케이트로 따지면 피겨 스케이트 같은 종목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같이 속도가 중요한 경기가 아닌 얼마나 아름답게 주행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주행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